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능히 앞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Thank you.
나를 생각하세요. 밝히 싫은 주의 보여 성자 예수 불기한 빛 성자 예수 불기한 빛 찬성하고 찬성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더라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신 사랑 은혜와 그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세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지옥이야 몸에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빈눈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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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바로 같이 모여입니다. 여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니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뿌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너희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
세게 하소서,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서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제사함 받으세, 새 사람 되어서, 세게 하소서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겐 제삼 받은 후 제삼 받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레마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두나미스와 유한결론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산천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되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험하고 비록나는 약하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주의 권능의 손을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니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15장 1절부터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은 부활했고, 그래서 십자가 피 흘리심 우리 죄 용서됐고, 부활에 의해서 다시 우리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피 죄는 용서됐어도 못 살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령 부활의 주님에 대한 들어와서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인데 오늘 바울이 지금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 만난 얘기를 합니다. 5절 개바에 보이고 열두 제자에게와 500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러면 주님이 부활해갖고 승천할 때 감람산에서 500명이 봤어요. 목격인 거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대사들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잡들었다. 그 다음에 야곱에 보이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들이 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이게 몇 번 강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 그 말이에요. 만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주님 만난 것하고 꿈으로 어떤 거 본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 주님 만난 것이 부활의 주님 목격한 것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도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나는 부활의 주님 만났다. 만났다.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절 다시 읽어요. 시작. 7절 8절 시작. 그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의 모든 사도에게가 맨 나중에 만삭보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 보이셨느니라. 이게 사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바울이 이 부활의 주님 목격한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9장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빼갔냐. 주여 누십니까? 그래서 빛가운데 주님한테 났고 나는 네가 빼가 예수다. 엄청 빛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말에서 떨어져 거꾸러져 버려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도바울이 자기가 주님 만났다는 얘기를 부활의 것을 사도행전 9장 22장 20장 세 번 나와요. 세 번. 정말 기독교는 주님 만난 사건의 고백이거든요. 그 정도 깊이 만난 사람이 없어. 바울은 깊이 세 번이나 만난 것을 세 번이나 얘기했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 우리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체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시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안다고 우리 인간은 우리들의 개념은 머리로 한 건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개념은 경험으로 한다는 거예요. 원어로는 헬라어는 기노스고 또 히브리어 야다. 나는 경험했다. 내가 산을 알지 못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나는 산을 경험하지 못했다. 자, 여러 힘써 알라. 힘써 알라. 호세아세 그에 나타나 빛과 같고 이름비와 같다. 뭐 힘써 알라는 것이 지금 지식으로 하니까 문제거든요. 원래 언어로는 원어는 경험으로 한 거래요. 그러면 힘써 알라 그리고 비와 햇빛. 빛이 빛과 그 뭐냐면 성령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만큼 알게 돼요. 지금 문제는 얘 종교적으로 만난가? 기독교가 변조된가? 못 만나서 그래요. 부활이 못, 성의 불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저는 자꾸 체험해라, 안수하고 불받으라, 비불. 왜? 그 성령 받아야 주님 만난 건데, 영으로 만나고 혼으로 육음이 있어요. 혼으로 만나면 머리로 알아요. 이해는 해. 그러나 영으로 불을 받은 것은 달라. 여러분, 열두 제자들이 보면, 제자와 사도가 달라요. 열두 제자들이 주님 삼육기 때 만나고 보고 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활을 만나고 불받은 다음에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제자하고 사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두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불받고 나서 사도가 된 다음엔 다 순교했어요. 이 차이에요. 사도가 돼야 돼요. 사도가. 만나야 돼. 불받아야 돼. 뭐 혼으로 만나요? 영으로 만나요? 다르다는 거예요. 혼으로 되면 만나요. 맞아, 맞아. 하나님 살기도 알아. 뭘로 봐도 분명히 귀신 계셔. 알아. 근데 자기가 영으로 만난 사람은 또 달라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거든. 지금 이 성령 만난 것을 자꾸 제가 설교 올 때, 레마, 드나미스. 레마로 만난 것이 성이 부려운 거예요. 그 전에 쉐마로 만나요. 귀로 들어요. 맞아, 맞아. 이해가 돼. 나도 말은 안 계신 줄 알아. 근데 그 쉐마로 만나도 구원은 얻어요. 부끄러운 거. 그냥 믿어요. 그냥. 오늘 인격을 믿어. 그러나, 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영과 혼, 그 애매한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주님과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 만났다, 만났다는 얘기예요. 만나, 만나. 그래서, 이게 레마로 오만 불받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두나미스. 제가 자꾸 얘기, 저 얘기 똑같은 얘기라고 하지만, 이 본문과 저기다 적용시킬 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영이요 생명으로, 주님이 지금 바울이 내가 보이셨다,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설교를 하면서 내가 주님 만난 간증을 얘기하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주님 만난 얘기를 한 것이 바울도 자기가 주님 만난 얘기를 사도행전 9장, 20장, 20장 세 번 나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사도행전 이게 똑같은 말 하냐고. 이게 똑같은 말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나는 그 간증이 시작했나 봐요. 간증. 박보영 목사 내가 존경하는데 박보영 목사 설교 들으면 그분 간증을 못 따라가요. 근데 그 설교는 간증하더라고. 그런데 그 문의가 감히 상상 안 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설교 자체가 그렇게 돼요. 왜? 의사를 늦게 40대에 지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쭉 그렇게, 그분 갈라는 그런 것이고, 이게 사람 다 따르겠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자, 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건은 한 번 있어, 한 번.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막 성령이 와서 막 눈이 빛이 나고 막 진동이 나고, 그건 성령이 온 거지. 성령이 임재를 해서 막, 바짝바짝, 눈이 바짝바짝 비벼고, 온 진동이 났고, 구르기도 불기도 들어간 것 같더라고. 그런 체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거지. 이해가 돼. 근데 주님, 예수님 직접 오셨어. 언제? 한 번 딱 왔어요. 그게 2013년도에 부산 집회 설교를 하고, 세 번 쓰는데, 첫 번에 쓰러져갖고, 3일 만에 깨어났을 때, 그때 마귀를 잡아 죽였어요. 정확하게 보이더라고. 3일도 혼수 상태였는데, 딱 쓰러졌는데, 어떤 것이 나냐면, 큰 짐승이에요. 한 1m, 이 정도 긴 짐승, 이렇게 두고. 한 7, 8마리 된 것 같아요. 10마리 확 달라들고. 영상에 붙은 거예요. 근데, 한 마리를 잡아 죽이더라고. 그런 다음 잘 죽여가지고, 그 죽인 짐승을 가지고 딱 들어갖고, 나머지 이렇게 쳐 죽여. 싹 죽여버렸어요.
그 꿈속에 이제 싸움이 붙은 거지. 마귀가 이제 내 얘기냐면 마귀에서 쓰러졌지만 3일 만에 제가 영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일단 죽 이겼어. 이게 영과 영이 붙은 거죠. 성령이 도와준 거죠.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새끼 마귀가 새끼. 내 새끼가 있는 새끼를 어떤 목사가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더우시 마귀를 가지고 보호하고 있어. 응? 그래서 쩔다 하고 그 새끼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부터 뭘 보였냐면 WCP를 하는데 큰 공소농장 같아요. 예, 공소농장인데 거기에 불빛이 전기불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종교 다운지는 박해주의, 박해주의는 불교이고 서로 사랑하자. 전기불이 전기불. 성령불이 아니에요. 속인 거예요. 사랑하자. 박해주의 서로 싸우지 말자. 불교, 불교, 구인 때 인정하고 살아. 종교전쟁 하지 말고. 그게 평화를 위해서야, 평화. 내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느라. 예수님이 한 집안 식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안하다고 했거든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를 하겠어요. 원수라니까요. 영적으로는 마귀. 화평? 화평하자고. 그게 종교 다원주의요. 참 좋은 것 같지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 불교에 따라서 보면 그게 전도 안 합니다. 전도 안 해. 기독교 기장 출신 목사들은요, 군대에서 불교 구원, 전도 안 해버려. 불교 구원했는데 전도를 못 했어요. 이게 난리야, 이게 난리야. 불교는 이제 사탄인데도 말 안 해요. 기장 그 신학생들이 법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불교 체험한다고, 마귀 받으려고. 그러니, 그게 저한테 분명히 마귀다. 이거죠. 그니 어제 WC 마귀를 잡아 죽이고 다 깨어났는데, 그게 이제 놀라운 체험이에요. 두 번째 이제 쓰러졌을 때 제가 수요일 밤에 설교하다가 쓰러졌잖아요.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그날 저녁 내 병을 울었어요. 근데, 1인실이 그 당시 27만원. 하룻밤 잔디. 2인실이 75,000원. 근데 1인실 아니 하룻밤 잔데 27만원짜리 자겠냐고. 그 보험이 안 되니까 2인실이니까 보험은 되는데 둘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TV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쓰러져갖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체험이 그분이 TV 틀더니 나는 밤새 기도가 되는 거. 밤새 울었어요. 밤새 울어. 아니 나는 그 눈물이 그런 눈물이 나올 줄 상상이 안 됐거든요.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셔서 밤새 운다니까. 어디 그런 진짜 다 병에 담겠더라. 밤 근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날 씻어준 거예요. 그 다음 날 오늘 이제 이 부활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바울이 나는 직접 만났다, 만났다. 사도로서 만나야 되거든요. 직접 만났다. 성령의 불받은 건 다르다니까. 직접 예수님 오셔서 정말 이튿날 딱 오셨는데 예수님 딱 알겠더라고. 나 오셨는데 예수님 무릎 앞에 내가 무릎 딱 꿇더라고. 성령은 무릎이 없거든. 형체가 오셨으니까. 예수님 형체가 오셨죠. 형체가. 직접 오셨다니까 진짜. 아, 예수님 오셨네.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한마디 말 못했어요. 말이 안 나와. 아, 막 울기 말했어. 그 눈물이요. 슬픈 눈물, 기쁨의 눈물에서 행복한 눈물인데, 예수님 말 한마디, 말도 안 나와. 그 위험 앞에서 이제 한마디 엎드려 탁 있으면서, 주님이 직접 오셔갖고, 뭐라 하냐면, 너는 오은수 장로 백만 개 교회를 믿고 기뻐했다. 지금부터 본다. 하고 딱 한마디 말 가시더만 그냥.
저는 원상도 2007년도에 100만 개 선언했지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기도를 2005년부터 100만 개달라 기도했고 2년 이분이 100만 개 한다고 막 선언하시고 근데 2013년 이제 6년 후에 주님이 저기 오원수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원상도 100만 개 기뻐했다. 지금부터 본다. 그게 2013년도예요. 그 셋째 날에 보좌에 갔어요. 보좌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한지 몰라요. 하나님 보좌에 진짜 갔다니까. 갔는데, 하나님 보좌 가니까, 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서서 있을 수도 없고, 그 위험 앞에 분명 하나 보좌예요. 천국도 난 그래요. 보좌에 간 거 깊이거든요. 황금 옷을 입고 있어요, 황금 옷. 황금 옷을 입고 여러 개 본 게 다른데 황금 옷 입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엎드리는데. 근데, 황금 옷 입었는데, 여기가 조금 옷이 벗겨져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거잖아요. 솔직히 고백하죠. 여기가, 여기 조금 가슴이 비어 있는 거예요. 황금 옷이 입었어도, 뭔가 내 안에 죄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 그래 금식도 뭐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제시권 목사가 저번 황금 옷 입고 그분 황금 그 보좌 두 번 갔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 황금 옷 갖고 제시권 목사 이제 그 이분이 이제가 누구 그 전화 통화해 갖고. 그분이 저 지금 뭐 가짜라니까 아니다 진짜다 그래서 황금옷 그 얘기 자기 황금옷 입고 보좌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더 말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아 이제 문제는 이 신부도 왕권 신부가 왕권 신부는 A 단계 최고 신부예요. 왕권 신부가 황금옷 입은다는 말 나오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왕권 신부, 신부도 네 가지가 있어. 제일 높은 왕권 신부, 황금옷. 그 다음에 청색,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 개혁한다, 번제를 보건다. 저에게 영의 어떤 감동에 주어진 말씀으로만 해야지 제가 보좌에서 보좌의 영으로 지금 만나지 않고는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실제 내가 레이마 가고 두나미 쓰고 지성으로 들어가고 감동 분명 얻은 것이 있으니까 얘기하고 영으로 흘러가는 거지 안디옥이 결혼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임재 가운데서 제가 만난 것, 얘기한 것 쭉 그래서 그걸 지원해오지 않으면 종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내가 이런 말해서 제가 사도가 안 되면 안 돼요. 지성소 들어가 사도거든요. 제가 사도라는 것이 아니고 사도급이 있어요. 권서 15장에 보니까 권서 1장에 보니까 사도로 불리는 바울과 소스데네는 소스데네가 이름 없는 사람인데 사도라고 나와요. 지금도 영주 사도급이 있어요. 소스데네. 지금 목사도 사도급 목사가 만일에 총회장하면 우리나라 하나 걱정 없어요. 사도급이 아닌 사람이 이게 정치에 오니까 이가 이제 나를 그래서 본질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참 제가 참 어떻게 할 수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일 동안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열쇠 구름을 줘갖고, 막, 달려가는 거. 저녁과 달라. 큰 강가를 났는데, 청년의 모습은 막, 달려가요. 달려. 제가 2, 3년, 1, 2년 전에, 하나의 분명히 저한테 그래요. 국가 문제다. 합격했다. 5분 전에 도착했다. 그냥 정확해요. 국가 문제다. 난 통일로 합격했다. 5분 전에 도착했다. 막 달려가는데 뒤에 한 사람이 따라오더라고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기 때 강교 살려주고 한국 살리고 북한 살리는 얘기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원장도 그때 백만 개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했거든. 한 사람. 우주에 하나 막 지금 적어놓고 있어요. 완도의 김용환 권사가 그분이 무학이거든요. 공부를 못한 사람인데 성경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어느 여름날 예, 달 속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불빛이 지구들 다 쫓아오고 푸른 초장이 있는데 저분이 광주 안대교 목사란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그게 진짜면 꿈으로 보여주세요. 환상인데 얼굴 나 아직 눈 뜨고 저녁에 봤는데 진짜면 다시 보여주세요. 꿈에 똑같이 보여갖고 그분 만나가지고 나 백만 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백만 개 교육을 쓰니까 백만 성도면 됐지 몸이 성제 그래서 권사님 백만 개 1,915밖에 안 돼 그지 3일 금시고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백만 개 됩니다. 은빛 천수주 전세계 뻗어나갔습니다. 그나 그래요. 그분이 한 사람 얘기한 거나 원장누가 한 사람이란 거나 박은희 집사 한 사람인가 나 그래서 그래 박근희 집사가 모세란 거나 다른 대명 똑같네요. 그러면 저도 직접 받은 것 저는 모세라는 얘기를 8, 9년 전에 받았어요. 그 얘기 내가 누구한테 안 했어요. 진짜. 근데 성자산 기도원에 그 간증 집회해야 되겠다 했는데 30분 이동한 목사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이거 목사님 모세라 가세요. 서울은 지금 누구고 누구 둘 중 하나라고 그 사람 이름 말했잖아요. 지금 서울에서는 강남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돼버리면 공사된다고 이사 가라고 줄 섰다는 거예요. 목사님 모세라고 빨리 말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모세라고 성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전에 받았지 내가 모세라고 말하겠냐고. 그 후로 이제 박근사 모세라고 하더만. 모세의 강조가 아니고 저는 뭐냐면 그래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교회 때 강교 살려주고 왕사로 북한 살린다. 나는 그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너지 이거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끝까지. 자 오늘 종교계획 어떻게 될까? 그 열쇠 그림 주는데 이 사거리길인데 차가 다 막혀 있어요. 근데 내 차가 가운데 있는데 땡크였어, 땡크. 땡크인데 땡크 안 오면 다 차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그랬으면 땡크입니다. 저는요 열쇠 그림 주셨습니다. 땡크는요 이 산에 길이 없어도 가버려요. 저는 종교 개혁할 겁니다. 땡크는 밖에 철밖이거든요. 이런 공원밖에 없고는 산 못 올라가요. 저는 다시 개혁할 겁니다. 교단, 지금 모든 이거 종교 개혁, 더블식, 이거 싹 쓸어버려 다시 한번 개혁, 그 열쇠 끌어오지 쉬었으니까 주세요. 대구 김학준 목사가 7천에서 뭐 했냐면서, 그분 7천에서 뭐 했냐, 우리, 미국에 어떤 분이 여자 목사가 연락 왔어요. 시청자 모으면서 통이 된다고 만나다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말 믿고 다른 것이 아니고 2005년도 또 100만 기도했고 하신다 하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 하겠어요 지금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비전 가지고 달려갑시다. 우리가 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아니고 통일이죠. 통일. 주님 통일이시고 함께 개혁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비전은 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개혁해야 됩니다. 잘 다녀요. 이대로 가면 다 죽어요. 함께 살립시다.
달려가시기를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세 번 예배드리고 성령 불받고 개혁하는 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세 번이나 사도행전에 나왔듯이 제가 똑같은 말 세 번 해도 이해하셔요. 예? 할렐루야. 자,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잡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바울이 부활해지 못 깬 것이 사도행전에 세 번 나옵니다. 제가 어떤 개인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모세를 받았지만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된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불행한 종을 인정하고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교회 다 죽이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아버지 신부되고 휴거되고 들림받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용기를 알게 하시고 영적 수준이 깊은 단계 지성소에 들어가서 리마의 아버지 두남에서 축복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구 주셨을 때 무한하시니 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인의 역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비전 붙잡고 달려계시만 사랑한 자녀들 머리위에, 가정위에, 생업위에, 산업위에, 온 성들 머리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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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원수마귀 사고되는 저주를 위해 일절틈 타지 못하도록 주의 벌려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Yeah.
오전도 비기던 영혼들을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지식자들이 주여 교회에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놀라우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회개하며 나갈 때에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열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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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es.
Yeah.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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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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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Hallelujah.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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